경계 무상 심심 임여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 특수제 헌내열의 진실어 알게 법장이라 오암마라나 3. 시 한 편과 바꾼 목숨. 한 수행자가 히말라야에서 홀로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이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했다는 말도 대승 경전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때 제석천은 그가 과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나찰의 몸으로 변해 히말라야로 내려왔다. 수행자가 사는 근처에 서서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앞구절을 외웠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덧없으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법이네. 수행자는 이 시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험상궂게 생긴 나찰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나찰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오묘한 시를 읊을 수 있을까? 마치 불 속에서 연꽃이 피고 햇볕 속에서 찬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이지. 혹시 저 나찰이 과거에 부처님을 뵙고 그분의 시를 들었을는지도. 그는 나찰에게 물었다. 당신은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앞구절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당신은 그 여의주의 반쪽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당신이 읊은 시구절을 듣고 내 마음은 마치 망울진 연꽃이 피는 것처럼 열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모르오. 여러 날 굶어 허기가 져서 헛소리를 했을 뿐이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당신이 만일 그 시 전부를 내게 일러주신다면 나는 일생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의 보시는 없어지게 마련이지만 법의 보시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지혜는 있어도 자비심은 없는 듯하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의 사정은 모르고 있질 않소.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오. 당신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부드러운 살덩이이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따뜻한 피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소. 그러면 당신은 내게 그 시의 나머지 반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다 듣고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무상한 몸을 버려 영원한 몸과 바꾸려 합니다. 어떤 소리 마시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소? 겨우 시의 반쪽을 듣기 위해 소중한 몸을 버리겠다니.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주고 칠보로 된 그릇을 얻듯이 나도 이 무상한 몸을 버려 금강석처럼 굳센 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히 들으시오. 나머지 반을 읊으리다. 그리고 나찰은 시의 후반을 외웠다. 나고 죽음이 다 없어진 뒤 열반, 그것은 즐거움이어라. 수행자는 이 시를 듣고 더욱 환희심이 솟았다. 시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음미한 뒤에 벼랑과 나무와 돌에 새겼다.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떨어지려 했다. 그때 나무의 신이 그에게 물었다. 수행자여, 이 시에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 시는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시를 들으려는 이유는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자는 최후로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의 모든 인색한 사람들에게 내 몸을 버리는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다. 조그만 보시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내가 한 구절의 시를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마침내 수행자는 몸을 날려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은 곧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공중에서 그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모든 천신들이 수행자의 발에 예배하고 그 지극한 구도의 정신과 서원을 찬탄했다. 대반열 반경 14 4. 죽은 소에게 풀을 먹이다. 그 옛날 보살은 땅이 많은 한 지주의 집에 태어나 수잣다 동자라고 불렸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의 아버지는 부친이 돌아가시자 슬픔에 잠겨 화장터에서 뼈를 가져다 정원에 흙탑을 세우고 그 안에 모셔두었다. 밖에 나갈 때면 그 탑에 꽃을 올려놓고 부친 생각을 하면서 통곡했다. 그는 목욕도 하지 않고 향유도 바르지 않으며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수잣다 동자는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드리기 위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들길에서 죽은 소 한 마리를 보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죽은 소 앞에 풀과 물을 갖다 놓고 먹어, 어서 먹어 하고 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수잣다는 정신이 돌았나 봐. 죽은 소에게 풀과 물을 주다니.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죽은 소에게 풀과 물을 먹으라고만 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수잣다의 아버지에게 전했다. 당신 아들은 미쳤나 봅니다. 죽은 소에게 풀과 물을 갖다 놓고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지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싹 가셨다. 그 대신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는 아들에게 정신없이 달려갔다. 수잣다야,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목숨이 끊어진 소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다니. 아무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도 한 번 죽은 소는 다시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아들아. 수잣다가 말했다. 소의 머리는 그대로 있고 발과 꼬리도 그대로 있으니 소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머리도 없고 손발도 없습니다. 흙탑 앞에서 울어대는 아버지야말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지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아들은 지혜롭구나. 이 세상 일도 저 세상 일도 환히 알고 있지 않은가. 죽은 소에게 풀과 물을 주어 슬픔과 시름에 빠진 아비를 오히려 깨우쳐주는구나.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지주는 아버지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잣다까 252 5. 왕위를 보시하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잘 보살폈다. 달마다 나라 안을 두루 다닐 때에는 수레에 갖가지 보물과 의복, 약품 등을 싣고 나가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는 보물과 약을 나눠주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장례를 치러주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는 그것을 자신의 허물이라 하여 내가 덕이 있었다면 백성들도 풍족할 텐데 내 덕이 모자란 탓으로
백성들이 가난하다. 지금 이 백성들의 가난은 곧 나의 가난이다 하고 자책했다. 이때 제석천은 왕의 덕행을 시험하기 위해 늙은 브라만으로 변하여 왕에게 가서 돈 천냥을 달라고 했다. 왕은 곧 천냥을 주었다. 그러자 브라만은 받았던 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늙었습니다. 이 돈을 남에게 빼앗길까 걱정이니 대왕님이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왕은 그 돈을 맡아주었다. 제석천은 또 다른 브라만으로 변하여 왕에게 가서 왕의 덕을 찬양하고 말했다. 나는 전생에 복을 지어 본래 귀족의 몸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왕의 그 영화를 사모하여 왕위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나에게 나라를 맡겨줄 수 없겠습니까? 왕은 선뜻 왕위를 내준 다음 처자와 함께 허름한 수레를 타고 궁전을 떠났다. 제석천은 또 다른 브라만으로 변하여 왕의 앞에 나타나 수레를 청했다. 왕은 기꺼이 수레마저 내어주고 처자와 함께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제석천은 다시 맨 처음에 브라만으로 변하여 왕의 앞에 나타나 맡겨두었던 돈 천냥을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나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느라고 당신이 맡긴 돈을 깜빡 잊었습니다. 브라만이 말했다. 그러면 사흘 안으로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왕은 아내와 아들을 어느 집에 잡히고 돈 천냥을 얻어 그 브라만에게 돌려주었다. 왕의 아내와 아들은 그 집에서 도둑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사형을 당하여 거리에 버려졌다. 왕은 남의 집 고용살이로 돈 천냥을 벌어 아내와 아들을 구하려고 찾아가다가 거리에서 참혹하게 죽은 그들의 시체를 보았다. 그래서 왕은 나는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 지금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전생의 자기 죄를 참회했다. 그런 후 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정에 들어 신통의 지혜로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제석천의 시험임을 알았다. 그 뒤 왕은 백성들의 간청으로 다시 왕위에 나아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 육도 집경 1.